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백의종군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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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방송마다 TV 틀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냥 미디어 옆... 지원 팀인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 네. 네. 근데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그 나 의원님께서 그 선대위 안에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하면 나에게 줄 자리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찡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결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네. 선대위원장 자리가 이제 몇 자리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지세를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쓸 수 있으면 써달라라는 말씀이었고요. 사실은 어쨌든 선대위는 해체되고 말았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백의종군 제 직함은 뭐냐 그럼 네. 백의종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새는 우리 당내에 이제 필승 결의 대회에서 당원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서울부터 부산까지 뭐 요청이 있는 곳에 열심히 네. 가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네. 필승 결의를 다짐하고도 있고요. 또 아까 방송 말씀하셨지만 네. 방송에도 적극 나가서 왜 우리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지 네. 그렇죠. 에 대한 좀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네. 또 이해를 구하고 좀 표를 구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시고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막 세게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아니 싸우는 게 아니죠. 결심을 굳히고 네, 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겠다. 하여튼 네. 머리 모양이 바뀌면 뭔가 결심이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번에 정말 아마 네. 시청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정권 교체 정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윤 후보랑은 사실상 대학교 같은 법학과 선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아마 오랫동안 봐왔고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예전부터 봤던 윤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출마 이후에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윤 후보랑 제가 이제 3년 후배고요. 네. 권영세 본부장이 3년 선배인가 그러시죠. 그리고 사실은 형사법학회, 국제법학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뭐 학회별 교류가 있는 그런 학회이고 네. 그다음에는 사실은 같은 고시원에서 고시공부했죠. 아이고 그래요? 네. 오래 하셨나요 그럼? 네. 뭐 저희가 저 고시공부하는데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시험이 조금 늦게 다니는 타입 중에서 우국지사형 아~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느라고 네. 공부를 못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네. 공부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나라 생각은 좀 뒤로 하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후보께서는 그때도 굉장히 후배들하고 토론하기를 즐겨 하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이제 후배들이 많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거였죠. 나라 걱정을 9년을 하셨으니 아닌데 사실은 후보랑 그때 네. YS 대통령 유세장에도 한번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네. 정말 참 정치나 나라 걱정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후보가 근본적으로는 일종의 보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권에도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총리나 뭘 하시다 오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셨다 이렇게들 네.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후보는 해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는 두루 듣고 결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결단과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의 평소에 고민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후보가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해주시고 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
전에는 조금 이제 그런 본인의 생각이 울퉁불퉁하게 있었다면 네. 지금은 많이 세련되고 또 아. 많이 안정감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 네. 이렇게 아.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학교는 후배지만 나윤님께서 정치는 이제 선배인데 그렇죠. 네. 그 이제 윤 후보가 그동안 지금 8달 만에 이제 그 제1야당의 네. 후보가 돼서 그동안 뭐 말실수다 뭐다 그래갖고 그야말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을 이제 선배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참 잘하셨다. 네. 잘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늘 아이 정치 초년생이시라서 이런 네. 얘기를 초창기에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국힘당이 뭐 후보 모셔놓고 편안하게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처음 이제 입문한 이후에 이제 당에 온 이후에 뭐 사실 경선 과정도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그렇죠. 했고 경선 이후에도 12월 내내 국힘 내부에 내홍이 굉장히 그렇죠. 심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는 모습이나 네. 이런 걸 보면서 뭐 한 번도 아니고 두어 번 이상을 결정적인 장면마다 가서 끌어안았죠. 끌어안았잖아요. 네. 그걸 보고선 아,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 사태 이후에도 사실은 윤핵관과 김종인 위원장 문제를 선대위 해체 이후에 아주 나이스하게 저는 네. 일단은 정리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조금 더 남아있는 과제가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면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그 무슨 무속 논란이 있을 때도 네트워크 본부를 신속하게 해체하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네. 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네.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정치를 제가 최근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치 굉장히 잘하시네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네. 강재섭 대표님하고 연이 네. 한번 같이 네. 만나 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강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보다 정치를 잘한다. 네. 그러니까 네. 참 초년생 같지 않다. 네. 되게 으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인이 꼭 넘어야 되는 대선 후보가 넘어야 되는 벽이 또 TV 토론인데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실수도 우당이 있었고 또 전반에 또 왕자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첫 번째 TV 토론 끝나고 나서 국힘은 윤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로 뭐 물론 뭐 그 보는 사람에 따라 다 시각은 다를 텐데 TV 토론 어느 정도 이 넘어갔다가 보십니까? 저는 저 A 플러스 되었는데요. 제가 제가 A 플러스 되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여유도 있었고요. 네. 본인이 좀 웃기도 하시고 네.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씀하셨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답변으로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아 대장동에서는 특히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윤 후보가 이제 우리가 기대치보다 기대치가 낮아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기대치가 낮아서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아. 사실은 토론하기 전에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보고 읽는 거 아니야 뭐 급하게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수치나 이런 거지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토론에서. 근데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밑에서 30장 정도 정리해갖고 최종 파이널 왔는데 그걸 직접 고치시느냐고 한참 걸리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날도 보면 이렇게 질문할 때 자꾸 밑에를 보시는 예, 게 많이 보셨죠, 거기는? 이게 뭐 몰라서 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정리를 직접 하신다는 네. 거는 워딩 하나하나를 계속 이 단어가 좋을까 저 단어가 좋을까 이런 표현이 네. 좋을까 하고 고민하신 거를 네.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저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윤 후보가 글을 잘 쓰신다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그 익숙하고 네.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출마 선언문도 네. 직접 작성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최초의 그 백범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신다 그래서 저는 아 도움을 좀 받지 그러시냐 네. 그렇게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래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 좀 글 쓰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상당히 꼼꼼하세요. 그러니까 아. 보면 스케일이 큰 땐 크고 또 꼼꼼할 땐 꼼꼼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마 TV토론도 그렇게 본인이 직접 쓰고 정리하면서 아. 생각이 완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제 11일에 2차 토론이 열리죠. 네. 근데 이제 네. 한 번 또 이렇게 딱 붙어봤으니까 두 번째 라운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뭐 네. 서로 분석을 좀 하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첫 라운드에서는 그렇게 썩 뛰어난 그 화술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엔 상당히 절치부심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술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뭐 있을까요? 제가 TV 토론 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전 백이종군 팀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후보가 또 많이 고민하시겠죠. 네.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고민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번 TV 토론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좋은 전장은 되게 어렵다고 봐요.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악재도 많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도 제대로 저희가 그동안 짚어내지는 못했었잖아요. 네. 그날 이제 뭐 심상정 후보가 함께 대장동 의혹을 그렇죠. 아주 잘 짚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판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공약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그렇죠. 네. 뭐 공약 자체가 모순되는 공약도 많고요, 지금도.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짚어내면 되겠죠. 네. 근데 그때 TV 토론 때 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국힘 탓.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익을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뭔가 피해간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뭔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검사 출신인데 뭔가 결정적인 뭔가 이 추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윤 후보가 공격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짧아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자구도에서 네. 뭐 도망가는 사람을 뭐 저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직접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마 계속 공방으로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 의회를 국힘 탓하면서 넘어가는 후보인데 네. 무슨 말을 한들 추궁이 가능하겠어요. 네. 너무나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티가 너무 나니까. 왜?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아는 이재명 후보의 말 실력은 막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꽤 못 넘어가는 그런 사정인가요? 그러니까 준비된 이야기 외에는 하면 실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딱 준비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그렇죠. 자기에 관한 얘기를 잘못하면 지난 국감 때처럼 자기가 또 걸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된 이야기만 딱 하더라고요. 국힘 탓하고 공영개발, 민영개발 얘기만 하고 하는 그쵸. 것이 딱 준비된 이야기만 하려니까 말이 유려하게 나올 수가 그쵸.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대장동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다. 네. 근데 혹시 아리백 아셨어요? 저는 알았어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우리 국민 0.001%에 들어가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 사실 그 에너지 문제는 뭐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 아리백은 산중이나 이쪽 사람 이쪽 일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산업 쪽 얘기를 보신 분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재명 후보도 아리백의 본질은 결국 탄소 중립 선언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앞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원전으로 인해서 무너진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제대로 본질을 알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요새 하간에 뭐 후보께서도 알고 계셨다. 근데 약간 개념 자체가 순간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발음이 아리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글쎄요. 맞아요. 그 알아듣기 누구나 다 처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말로 들으니까 그 맥락이 없이 나오면 약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여권에서
김건희 씨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녹취록 공개되고 나서 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거꾸로 지금 김혜경 씨 논란이 워낙 뜨거운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법카 논란부터 심부름 갑질까지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상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혜경 네. 씨 논란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아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처음에 과잉 의전으로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거는 불법 의전이다. 네. 과잉 의전이 아니라 네. 의전을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죠. 근데 거기다 이제 법카 유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국고 손실, 횡령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궁색해진다. 네. 지금 보니까 근데 아홉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 그래서 네. 뭐 냉장고가 3층에 있느니 이거는 뭐 그들이 먹은 것 이 아니라 뭐 사택에서 아침에 회의를 해서 먹었느니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아, 네. 사실은 법인 카드를 바꿔치고 이런 거가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거죠. 그렇죠. 예전에 보면 강규영 전 맞아요. KBS 이사는 김밥. 그 김밥 한 주 사 먹었다고 잘랐고 또 김재철 전 MBC 사장도 그것 때문에 징역형까지 내려졌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매섭게 추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무엇보다도 일단 본인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사실은 서민 코스프레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반칙과 특권에 맞서겠다 했는데 네. 본인은 사실은 봉건 영주처럼 또는 성주처럼 성남시부터 경기도지사를 네. 거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보여져서요. 이 문제는 뭐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네, 그리고 본인이 왜 조그만 횡령 사건 하나만 있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삼진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모두들 다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네. 세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명확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글쎄 말이에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네. 김혜경 배우자는 바늘도둑.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으로 나타난 소도둑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유튜브에 아,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쨌든 편하죠. 제 쪽에서는 네. 남의 후보 부인은 그렇게 검증을 세게 맞아요. 하더니 자기들 부인이 우용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변명하기 급급한데 그 변명이 좀 이해하기 힘든 변명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조국 사태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그 억지 변명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쪽 세력들이 그러다 네. 국민들한테 외면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선거 지금 앞두고 나온 이 김혜경 후보자 배우자 논란은 상당히 그런 악재이고 네. 제가 민주당이라면 저렇게 핸들링 안 한다. 네. 네. 그래서 이 조국 사태랑 똑같은 그런 방식을 보이고 있죠. 대응 방식을. 네. 근데 지금 보면 각종 뭐 제사 음식에 한우 구입에 주차증 뭐 퇴원 차량까지 다 그냥 뭐 배모 씨라는 그 비서가 다 했다. 근데 김혜경 씨는 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이 후보는 몰랐다. 결국 실무자만 또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좀 너무 김 씨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아니 백김치가 냉장고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스시가 알아서 올라오고 발이 달렸어요. 글쎄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말을 하시다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약간 웃겨지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그 당대변인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아니, 그렇게 일하기 어렵고 말이 안 되면 사퇴를, 그 회사, 그 직장을 그만두면 되지. 아... 왜 그걸 녹음을 하냐. 근데 저는, 아,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나. 저는 그게 정말 어이가 무슨, 뭐, 그러니까요. 당이 어느 쪽이냐 이걸 떠나서 이거는 회사, 일반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납득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 비서는 약심부름 다 해요. 이러면 아니 그랬는데 약심부름 다 한다는 그 이제 송 대표의 이야기에 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그럼 대리 처방도 받아오냐 했더니 아 그건 난 모른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대리 처방 불법인 거 아시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송영길 대표 우상호 본부장 네. 다 요새 보면 좀 무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선거 대변인도 해보고 했는데 네. 참 이제 막 급하다 보면 이렇게 네. 변명하다 보면 조금 상식적이지 않게 변명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두고두고 사실은 참
힘들어지는 건데 네. 본인도 네. 예, 본인도 네.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너무 무리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당이 보면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 피해자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옹호하다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 추미애 그 전 장관 아들 문제 때 그 제보했던 맞아요. 병사를 공격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제보자를 또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2차 가해인데 이거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언제나 무슨 사태나 네. 조국 사태 때 대응 방식, 그렇죠. 추미애 장관 때 조국 사태 때도 그때 네. 그 동양대 총장을 굉장히 공격했었죠. 공격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 피해 저 제보자가 무슨 후원 계좌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하면서 네. 또 제보자를 공격하고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데요. 일종의 그게 보면 본인들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는 586 운동권의 문화라고 네. 생각. 하는데요. 네, 네. 일종의 선민의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의 대응은 뭐랄까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쨌든 지지층한테는 변명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들이 총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유의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설이 지나고 나서요. 네. 이 인터넷상의 댓글이 굉장히 조직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저희 쪽보다는 민주당 쪽의 댓글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 거죠. 이건 이렇게 방어하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권이 댓글이 강하잖아요. 동원령이 그래서 동원령까지 내렸다 하니 지금. 그러니까 네. 설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크게 밀린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요. 네. 우리 쪽에 워낙 지지자분들도 요새는 뭐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셨는데 설 지나고는 약간은 저쪽이 좀 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지지자분들도 열심히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는 흐름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워낙 조직화가 잘 돼 있고 또 지역구 의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되게 좀 원활하게 쉽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야당은 좀 조직력이 많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거의 오차범위 그렇죠. 내 또는 오차범위 네. 밖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서울 시내에 뭐 구청장이고 저희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우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문제를 좀 가보면 그럼 녹취록 자체는 뭐 막상 까고 나니까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별건 없는데 지금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가 무속, 점 이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실제 점을 봤다고 어제 뭐 김의겸 의원이 또 폭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익명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김건희 씨가 점이나 무속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청와대 들어가면 그것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녹취록 이후에는 사실은 팬덤 현상도 있기도 했었어요. 예, 예. 원더건이 해서 뭐 인기도 많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민주당이 보니까 그 공격의 포인트를 무속과 점으로 네. 맞췄더라고요.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토론 날짜도 뭐 그래서 바꿨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일반 분들이 이렇게 점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아닌 분들도 보죠. 있고 네. 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무속에 심취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미거리 내지 네. 뭐 그냥 그런 재미거리죠. 뭐 토정 비결 보듯이 네. 그런 네. 정도를 넘어선 부분은 네. 앞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원로 목사님도 배웠다는 기사도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건희 배우자께서 뭐 청와대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은 알아서 조심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최근에 좀 물어봤어요. 측근한테. 요즘도 혹시 역수림 만나셨냐 그랬더니 최근에 전혀 그런 적 없다고 아주 극구 부인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 왜 그 녹취록 보면 내가 더 센데 무슨 점을 보냐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갖고 또 뭐 신딸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참 민주당도 진짜 할 게 네. 없으니까 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네. 틈만 나면.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이 윤 후보에 대해서 물론 남편이 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막 공격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편한 부부 사이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만 그걸 이제 어떤 잘 모르는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뭐 후보도 얘기하셨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전화를 통해서 많이 친해졌나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네. 어쨌든 사적 대화였기 때문에 네.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우리 뭐 없는 자리에서는 뭐 남편 욕도 하고 흉도 아,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흉될 게 안 되는데 네. 그게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흉이 되네요. 저는 그때 그 남편을 약간 이제 그 윤 총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얘기한 그 기사의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정상적인 부부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와이프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네.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아니 누가 어느 분이 그러셨죠? 그 저 이재명 후보 부부가 뭐 아침마다 뽀뽀하고 출근을 한다고 그랬나 뭐 그러니까 자기야, 아니 이 지금 이 나이에. 아니, 어떤 분들은 그게 그래서 부자연스럽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근데 이번 대선 때 정말 나오실 거냐 안 나오실 거냐 묻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등판하신 거나 다른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뭐 저 녹취록을 통해서 언론에 이미 등판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될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까?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나올 때 배우자로서의 네. 모습을 나타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뭐 봅니다. 최소한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투표하는 날. 그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했었죠. 맞아요. 뭐 끝까지 배우자를 숨기더라고요. 저한테 네. 1억 피부과라고 네. 공격하더니. 근데 이번에는 투표도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씨와 그동안은 인권부부처럼 다니셨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 법카 논란 이후에는 그렇죠. 잘 얼굴로 뵙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번 선거는 배우자 얼굴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마 뭐 검증하자 그러고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네. 배우자 검증해야 된다고 김혜경 씨가 그랬잖아요. 네. 김혜경 씨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마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네, 지난 봅니다. 1차 TV 토론 때 보니까 네. 처음에는 아마 뭐 김건희 씨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혜경 씨 얘기 나오실까 싶기도 했는데 두 분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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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제 가족 문제 안 건들겠다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도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역풍 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지 2차 토론에도 얘기 안 나올까요? 글쎄 다른 사람이 다른 후보가 거론할 다른 수 후보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우리 후보는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배우자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동안 너무 배우자가 참 허무맹랑한 공격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좀 꺼려하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조금 지금 떨고 있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무속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넘어선 얘기라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그거는 개인의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고 네, 이거는 네. 법적인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짚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명이 등장하는 토론 세팅에서는 사실 그 두 분만 두 후보만 서로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고 이러는 건 좀 모양새가 그렇죠. 이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일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이제,
뭐 윤 후보가 이제 확실히 이제 승기를 굳히려면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인터넷에 거의 막 와글와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단일화 효과를 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함께 가야죠. 네. 안철수 후보하고는 함께 가야 되고요. 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전부 다 100% 오는 건 아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훨씬 많이 오거든요.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덕을 본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사실은 우리 당 내홍으로 인해서 한없이 추락할 때, 그때에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까지 가지 않았던 지지 개방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고요. 또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 번 이제 대선 나오셨는데 정말 일취월장하고 계시다. 근데 콘텐츠는 확실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뭐 저도 안철수 후보 이제 가끔 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처음 뵀을 때보다 이렇게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여러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철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많이 성숙해지신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이제 우리 뭐 다음 정부에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하시면 굉장히 좋을 과제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꼭 무슨 자리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워낙 그동안 5년 동안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회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뭐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 못지않게 정치 교체도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안 후보하고 좀 건설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후보 단일화를 갖고 그동안에는 일각에서는 해야 된다고, 일각에서는 그런 논의한 적 없다고, 또 이준석 대표는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후보는 어쨌든 약간 이제 단일화 여지를 열어 두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제하지 않겠다. 배제하지 않겠다는데 뭐 안 후보는 여전히 조금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 진정성 없다고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윤 후보가 단일화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 문제는 밖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와 후보끼리 마음을 터놓고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시끌벅적 있는 것보다는 조용히 정광석화처럼. 정광석화. 그럼 혹시 이제 이게 그 논의가 막 밖으로 불거져 나온다는 건 여론조사 방식의 정말 대결 방식의 단일화고, 이게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건 DJP 방식의 뭔가 연대의 방식인데, 그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지금 정권 교체라는 아주 큰 대의 명분에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합의를 이룰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계속 완주할 거다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제 한 얘기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진정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물 밑에서 뭔가 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제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사실은 그래도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도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거고,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렇게 해서 큰 대의 명분을 잃는 일은 안 하실 거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를 또 잘 세워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보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좀
이 자연스럽게 네. 부작용 없이 해결될 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더 크게 이기느냐 네. 그걸로 보면 안 후보는 내가 그래도 그 경쟁력은 있지 않냐 다자 대결 그렇죠. 구도의 그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 얘기를 해보면 윤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까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저 여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에 불과하니까 가상의 아, 대결이니까 네. 네. 사실 저희 정치펀치 구독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이슈가 단일화거든요. 댓글 보면 이제 단일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남은 변수가 가장 큰 게 그거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오늘 그 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시끌벅적하게 단일화하기보다는 네. 조용히 정광석화처럼 어느 순간 짠 하고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로 들리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지지율을 보면 그 뭐 최근에 막 한 열댓 개 조사가 나는데 한 개 빼고 대부분은 오차범위 내에서 대부분 윤 후보가 조금 앞서거나 아니면 어떤 건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난 경우도 있고 한데 큰 틀로 보면 서울 이후의 흐름은 약간의 윤 우세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의. 이건 정말 우세라고 하기 힘들 정도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20대의 그 지지율이 윤 후보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 대선이랑 틀린 건데 20대는 확실히 잡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서울 경기에서 네. 예전보다 높다고 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비춰봐서는 부산이 예전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아, 저희가 네. 격차가. 근데 이제 보면 가장 이 정부로 인해서 피해받은 계층인 것 같아요. 아. 피해받은 아. 지역, 피해받은 세대. 네. 그러니까 20대가 결국은 그동안 이제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청년 실업률이 사실은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었는데요. 네. 그 가장 피해받은 세대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아, 네. 사태 같은 네.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20대로부터는 저희가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서울, 경기, 수도권에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네. 가장 피해를 많이 아. 받은 지역이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뭐 생각하고요. 게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20대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어제 아주 열받더라고요. 정말 이게 뭐야 네. 이게 지금. 네.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랑 근처만 가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한복 논란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20대로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이유나 근거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지금 환경은 저희한테 이런 걸 꼭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송구하기는 하지만 환경 자체는 저희한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그 예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 그 관련자들이 이제 연이어서 그 대법원 판결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나 의원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고발한 사건들의 판결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 네. 그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뭐 참 그때 엄혹한 시절이었던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네.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았을 때였고 근데 네. 이제 제가 아까 5.86 운동권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위선 일종의 선민의식으로 인한 그 도덕 불감증 이런 네. 걸 말씀을 드렸고 내로남불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었죠. 저희 눈에는 보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도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이 뭐 일종의 김태우 수사관이 뭐라 그래야 되나 양심 선언 김태우 수사관 네, 양심 선언 때 네. 보고선 이제 저희가 이제 캐치하고 그걸 고발하고 했는데요. 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아 이제 마침표를 찍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때 정말 국민들께서 같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외쳐주셨잖아요. 네. 조국 물러나라.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국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거가 저는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외치게 된 어떤 맞아요.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원동력이 그때 컸어요. 그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싸우고 이 정부의 미선을 밝혀내지 않았으면 네.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민낯을 그렇게 쉽게 알기 어려웠었다. 아, 맞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가 처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처절한 투쟁 중에 하나가 또 패스트트랙이었는데 네, 네. 그때 선거법, 공수처법 줄줄이 저쪽에서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 막는 과정에서 결국 기소까지 의원들이 줄줄이 당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서 계셨는데 지금 그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23명이 아직도 재판받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네. 공수처 저희가 왜 반대했는지 다들 이제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도 엉망이 됐고 공수처도 엉망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도 지금 뭐 아예 뭐 고위공직자만 사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일반인들 휴대폰까지 다 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 예상대로 다 됐는데 참 저는 뭐 사실 이제 전현직 의원 23명이 재판을 받고 계신데 정말 송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좀 잘 사실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여야가 합의되면 일종의 이제 공소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이제 여당도 지금 좀 고통을 받을 거예요. 네. 그와 관련돼서 국회법은 아니지만 폭력행위 처벌에 네, 관한 그렇죠. 법률 위반 같은 것으로 지금 박범계 장관 네. 뭐 그리고 줄줄이 많이 기소됐죠. 그렇죠. 우리 저 법사위 위원이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성 의원 민주당의 삼선 의원 못 들어? 갑자기 변호사하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문제는 사실 여야 합의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역대 국회의장께서는 이 국회법이 잘못됐다. 사실은 이런 논리라면 저희는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때 빠루를 든 거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빠루를 든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사표시죠. 그렇죠. 정치적 네. 의사표시인데 이걸 강하게 국회법으로 규율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숫자 많은 당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 300석씩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법 네. 개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선거가 한 30일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 앞으로 한 달 이렇게 내다보면서 뭔가 좀 걱정된다든가 뭐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예. 워낙 민주당이 선거 기술이 좋잖아요. 네. 선거 과정에서의 뭐 네거티브도 참 잘하는 정당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그 모든 그 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민주당한테 장악되어 있기 네. 때문에 결국 관권선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 안 할 수 없다. 네. 아시다시피 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장관은 적어도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교체해 줬어야 되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정치인 출신이죠. 정치인이죠.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뭐 지금 최근에 뭐 좀 조금 잘 이렇게 조금 뭐 정상화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권 선거 부분에 있어서 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선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만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 예, 나 의원님은 이제 뭐 원내에 있으시나 없으시나 뭐 어떤 직을 맡은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너무나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라서 사실 뭐를 하든 뭐 크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정치 그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스케줄이 있을 것 같은데 재보선도 있고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뭐 특별히 지금 대선 앞두고 제 계획은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요. 네. 거기에 제 욕심을 부릴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재보선 앞두고도 많은 분들이 아 종로에 출마하지 그러냐고 권유도 네, 네. 받기도 했지만 네. 제가 뭘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인물을 차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애당초부터 이 종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오히려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뭐 대선 정권 교체 앞두고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얀 옷을 입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정리할까요? 네. 네, 네. 오늘 저 나경원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선거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내공이 돋보이는 네. 그런 분석과 전망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판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고 날카로운 나경원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